자, 21번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죠.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사회질서 위반이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니까 답은 4번이죠. 나머지 것도 1번 차고, 2번 사기, 3번도 마찬가지고요. 5번 차고 다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22번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죠. 왜요?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니까요. 2번,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5고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X다. 법정 대리는 제한이 없죠. 이것도 참잘 냅니다. 그죠? 답은 3번이죠. 4번.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면 법정 추인인 것이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물론 맞는 질문이죠. 2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 이것도 참 특이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겠죠. 근데 만약에 반환을 청구하고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나서 별도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한다면 이거는 뭐죠? 채권이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내 물건 가져갔을 때 돌려다오. 이건 뭐죠? 물권도 청구권이지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물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도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1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이게. 1번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참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하지도 못한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1번이 답이죠. 그다음에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그러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다시 말하면 첩계약을 하면서 아파트를 주기로 하면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받지 못하고요. 그 소유권도 누구에게요? 첩에게 기속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할수 있다. X가 되고요.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이건 뭐하고 헷갈리라는 거예요? 점유권과 헷갈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권의 경우에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하지 못하지만 소유권은 그런 제한 없어요.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를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X입니다. 원인까지 제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물권이 없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물권도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따라서 옳은 것은 1번이 답이고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2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2번이 답이죠. 멸실훼손에 대해서 선이이고 and 자주점이어야 현존이익배상이죠. 따라서 악이라면 자주든 뭐든 간에 전부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과실 돌려줘야 되고요. 이자를 붙이고 또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되고요. 4번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5번 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성립하죠.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용했다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5번은 맞는 지문이고 틀린 지문은 2번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25번입니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당연한 거죠. 다시 말하면 분할금지특약은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할 수 있죠? 갱신하는 거 가능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합유자의 특징이죠. 지분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를 거쳐야 되죠. 따라서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죠. 따라서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죠? 전부에 대한 권리죠. 따라서 한 필지 토지가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일 상태에서 갑의 지분에다만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반만 설정이 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요? 다 설정되는 거다. 따라 이런 상태에서 이 토지가 분할이 돼서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서부터는 을의 땅 이렇게 되더라도 이 저당권 여전히 이 토지 전체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X. 집중되지 않고요. 여전히 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계속 미치고요. 이유는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옳은 것은 1번이죠. 26번입니다. 을 소유 토지의 설정자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옵니다. 최근에도 이런 질문 참 잘 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판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죠?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이에요. 기본적으로 뭐죠? 무상인 거죠. 따라서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의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지료를 연체한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양도한 경우 을은 지료 약정이 등기된 때에만 연체 사실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무상이 원칙이므로 치료 지급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과 갑의 을에 대한 치료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의 치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 해야 됩니까? 2년치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을이 못 받은 돈과 자기가 못 받은 돈과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한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질문도 최근에 좀잘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지상권에다가도 뭐가 설정될 수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고요. 그럼 만약에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 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니까 만약에 지상권이 치료 연체를 이유로 소멸 청구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을 저당권자에게 뭘 해야 돼요?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죠. 상당한 기간이 돼야 소멸로서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치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한 후 어떻게 해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 이것도 뭐 그냥 상당한 기간이 아니라 즉시라는 말도 표현도 써도 오답을 만드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이죠. 27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무효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도 뭐할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없거든요. 따라서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X죠, 그죠? 다시 한번 이런 얘기잖아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요건을 갖춰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요 취득할 때는 뭐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해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아직 병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지상권이 없다. 그래도 건물이 뭐 당하진 않아요? 철거당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상권이 없더라도 을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뭐 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따라서 현재 병은 을을 대위해서 지상권에 관한 설정 청구를 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병은 아직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설정해 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죠. 만약에 지상권이 있다면 굳이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대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X죠. 그다음에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경매된 경우입니다.
하나 더 한다면 사용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 좀 다르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임차권이 있는 상태에서 요 건물에다만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이게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돼요.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토지 또는 그 지상물이 경매된 경우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여부를 이건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좀 다르죠. 이유는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그렇고요. 4번 점이 좀 다른 얘기죠.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 같아야 되는 시점은 저당권 설정 시죠.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업을 판단한다. X입니다. 언제입니까?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하죠. 5번,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X죠. 요것 때문에 그렇죠. 그죠? 저당권의 여기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은 X가 됩니다. 옳은 것은 1번이죠. 28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역권은 여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죠. 2번. 공유자 1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고요. 3번. 소유권에 의한 소유물 반환 충구권에 관한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된다. 이게 X예요. 왜 그럴까요?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반환 충구권이 없죠. 따라서 지역권은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요. 반환 충구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통행 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유역지가 있음을 주장 증명해야 될 것이고요. 5번,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로 볼 수가 있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29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어요. 우리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건데. 일단 이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01호, 202호를 다 점유해야 되느냐. 실제 판례는 130가구가 넘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판례는 한 가구만 점유하면 전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자는 그 다세대주택 중에 일부만 한 세대만 점유하더라도 전체 채권에 대해서 뭐가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1번 갑의 유치권은 을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뭐만 점유하더라도요? 201호만 점유하더라도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다만 전체 채권에 대해 성립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201호만 성립된 거거든요.
따라서 201호만 경매할 수 있어요. 갑은 을소익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호만 경매할 수 있고요. 3번.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죠. 따라서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O,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그다음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소멸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면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주장할 수가 없겠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30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일단 원번 위약금 실행비용 그 다음에 5번 지연배상금 몇 년분이죠? 1년분만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죠. 동의하시나요? 따라서 그 아파트에 하자가 있든 뭐든 저당권자가 뭐 할 바가 아니에요. 신경 쓸 바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의 문제는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습니까? 점유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죠?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따라서 4번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답은 4번이 됩니다. 3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경매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 경락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필요비이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 건물 저당권이라고 이건 요거죠.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요, 지상권, 임차권에 당연히 그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이라고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자는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는 과실에 대해서 효력이 없고 압류한 후에 과실에 대해서만 저당권 효력이 미칠 것이므로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 후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제3취득자는 우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32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이것도 저번 주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채무가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동시항변권.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기 때문에 1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그럼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얘기거든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는 경우 동시이행변권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차 종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동시이해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면 적법한 점유죠. 위법한 점유가 아니니까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동시에 이 항변권이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주장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X가 되고요. 4번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일부 승소 판결 내지는 상환 급부 판결이 내려집니다. 상환 급부 판결 같은 의미 너도 주고 너도 이행해라라는 의미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나 상환 급부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 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X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5번 선 이행 의무자입니다. 자, 선 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없죠. 다만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이행 주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도 선 이행 의무자는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되므로 선 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 외 번제기가 도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이니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5점. 모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므로 2번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을 발신한 때이므로 3번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5점. 자, 모든 의사표시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4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청약자가 청약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을 본다. 무효입니다. 이것도 많이 했죠. 그죠? 승낙은 승낙자의 자유고요. 청약자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효고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니까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3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죠. 그 다음에 수용당한 것이니까 채무자에게도 아무런 고의 과실도 없고요. 또 채권자에게도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채무자가 누구죠? 매도인이죠. 결론은 뭐예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따라서 2번이 답이죠. 아,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 없는 거니까 1번 을은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3번 이행한 것이 있다면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X죠. 채무불 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4번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5번 매매대금을 지급에 따라서 수용보상금 자체 을에게 기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뭐죠? 2번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행한 것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가 인정이 되죠?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죠. 뭐가요? 대상 청구권.
따라서 준돈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여의치 않다면 그 부동산 대신 수용보상금이라도 대신 달라고 넘겨할 수 있는 뭐가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2번. 그런 갑의 수용보상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만든 지문이고 답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의 상대방은 낙약자겠죠. 3번.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요약자나 낙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때 제3자는 보호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보호받지 못하죠. 4번.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해야 되므로 수익자는 원상회복청구권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5번.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해지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맞겠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 이 기본관계 우리가 뭐라 그랬죠? 보상관계라고 했죠.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을 제3자 수익자에게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6번입니다.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할 필요 없죠. 따라서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계약의 합의해제죠.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것도 참 반복적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계약 상대방이 수인이에요. 자, 당사 여러 명이면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중 1인에 대하여는 할 수가 없으니까 1인에 대하여 한 계약의 해제는 효력이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2번처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합의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더라도 이자를 붙이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5번 매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37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동영모사 마지막이죠. 그죠?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다음 주하고 이제 두 번 남았죠. 두 번 남았는데 두 번은 뭐 할 거냐면은 처음부터까지 정리하는데 출제 예상 문제 100선 특강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문제를 100문제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동영모의고사 문제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본 문제집에서 없는 문제를 그죠? 없는 문제를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없는 문제를 하지만 그게 그거죠. 그죠?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정해져 있고 반복적이라는 걸 느끼시나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참 다행스럽게도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100문제 정도를 풀면 충분히 그 문제가 꼭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올 부분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참 다행히 나올 만한 부분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100문제 정도만 풀면 충분히 우리가 나올 만한 부분은 다 점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주도 빠짐없이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백선 특강 도발합니다. 자, 보자고요. 다시 3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만 원이라는 계약을 을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을이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인 거예요.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 계약이니까. 실제로 계약금이 뭐가 돼요? 지급돼야지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에요. 2번, 을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한 때는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계약금을 줬더라도 잔금 안 주면 뭐니까요? 채무불행이니까요. 3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뭐예요? 종된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면 계약금도 뭐죠? 무효고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뭐가 돼야 돼요? 취소가 되니까 틀린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이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3천만 원은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맞죠? 모든 계약금은 증약금적 성질은 공통된 성질이니까요. 5번, 을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더 이상 계약금을 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38번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맞춰진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고 매각 대금이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1번, X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맞아요. 왜요?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에 대해서만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이게 뭐냐면은 유효여야 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매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 발생하지 않고요. 경매가 무효여도 뭐가요? 담보 책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이것도 참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요. 매매가 유효여야 담보 책임이 발생하고 경매가 유효여야 뭐가요?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는 취지 질문은 참 잘 나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경매 절차가 무효면 받은 돈은 돌려줘야 되겠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악의 매수인 할 때 꼭 기억할 게 뭐였어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 감액 청구.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경락을 받은 정은 소유권을 뭐 하겠습니까? 박탈당했죠. 그럼 결국은 무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더 추가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행으로 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모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은 X 건물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선악불문하고 해제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의 자력이 없는 때는 병에게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채무자가 담보치를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누가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출제가 해서 좀 있어 보이는데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 자,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첫째 경매가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된다. 만약에 경매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이 뭐 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두 번째,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첫 번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1차적으로는 권리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돈이 없으면 2차적으로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그죠? 여기까지죠. 그죠?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고요. 좀 더 한다면은 요 문제에서 우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권리를 경락인이 뭐죠? 박탈당하게 되면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경우와 마찬가지므로 요때는 매수인이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같이 기억해 두시면 완벽할 것 같네요. 그죠? 문제가 참 좋으네요. 39번입니다. 갑 소유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임차인은 갑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과 병사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다만 자신의 권리를 병이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2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3번도 읽어보세요.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도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2번과 3번 합쳐서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차임은 누가 줘야 되죠? 을이 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한 임대차 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는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는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보전 등기를 마친 후 정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을은 정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했다면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되고요.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역에 이전하였다면 을은 더 이상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겠죠. 40번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약정으로 유효한 것은이죠. 일단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뭐를 빼고요? 비용 상한 청구권만 빼고요. 다시 말하면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 임의 규정이고 나머지 규정은 뭐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거든요. 근데 1번 보시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뭐죠? 유리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